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월경통이 있을 때 먹으면 통증을 잠재울 수 있는 식품과 음료에 대해서 다뤘죠. 이번에는 월경통을 더 악화시키는 음식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월경통은 주로 월경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해서 월경 기간 중에 끝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증 양상도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가장 흔한 통증 부위는 하복 부위인데 어떤 경우에는 허리나 골반이 아프기도 하고 심하면 허벅지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울렁거림, 두통도 동반될 수 있어요. 월경은 가임기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심한 통증을 겪는다면 일상생활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경통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음식은 섭취하고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그 기간만큼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도 월경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통조림 식품입니다. 통조림 식품은 일반적으로 염분 함량이 높아서 복부 팽만감과 월경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골반 부위와 하복부 통증은 부위상 장과 가까이 있어서 가스가 많이 차거나 배변이 원활하지 않으면 통증이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선하게 유통되는 식재료에 비해 좋은 영양소가 더 적어요. 정제된 식품에는 식품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화학물질들 중에는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경통 유무에 관계없이 건강한 월경을 위해서는 통조림 식품보다는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탕 같은 단순 당류입니다. 사탕이나 젤리 같은 단순 당류 식품에는 당분이나 지방 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지 않고 주로 설탕이 많이 들어있죠. 정제된 백설탕은 월경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콜릿도 당류가 많이 포함된 식품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크초콜릿은 오히려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월경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밀크초콜릿이나 당류가 높은 초콜릿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튀긴 음식이에요. 튀긴 음식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월경통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튀긴 음식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데 월경통이 나타나는 부위가 하복부 골반 위주라 위장관계와도 위치상 관련이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위장을 자극하게 되고 소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경통이 있을 때는 살짝 삶거나 찐 음식도 좋고 구운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은 우리 몸에 칼슘,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식품군이죠. 그런데 월경 기간에 우리 신체는 염증에 취약합니다. 유제품에 포함된 포화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월경통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유제품에 칼슘이 꽤 포함되어 있는데 전에 영상에서 칼슘은 근육 경련을 완화시켜서 통증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유제품에 칼슘도 함유되어 있어서 월경통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유제품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나 월경통 통증 정도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칼슘이 풍부한 다른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면 월경 기간 전후에는 잠시 유제품 섭취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다섯 번째는 붉은 육류입니다. 붉은 육류라고 해서 다 피해야 하는 건 아니고 특히 지방이 많이 포함된 부위는 월경 전후로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에서 발견되는 일부 물질은 신체의 프로스타글란딘을 증가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작은 근육을 수축시켜요. 그리고 육류 자체에도 프로스타글란딘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월경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했죠.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우리 몸에서 월경 기간에 자연스럽게 생성이 증가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있어야 월경을 할 때 정상적으로 자궁 수축이 나타나고 월경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죠. 그런데 이 물질이 과다하게 나오면 월경통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월경 전후로 피해주시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경 전후에는 같은 고기를 섭취하더라도 살코기 위주로 담백한 고기를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와 커피예요. 탄산음료는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해서 하복부와 골반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월경통이 있을 때는 원활한 위장관 배출과 가스 배출이 중요한데 탄산음료는 이걸 방해하죠. 그리고 웬만한 탄산음료에는 설탕도 많이 함유되어 있죠. 특히 음료 종류에 들어간 설탕은 액상과당 종류인데 급격히 혈당을 올렸다가 내리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기분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월경 전에 특히나 호르몬 변화로 감정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액상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는 그걸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도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역시나 골반 혈액순환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어서 월경 전 증후군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월경통의 정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월경통이 나타나는 기간을 연장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역시 프로스타글란딘이 관여합니다. 알코올은 프로스타글란딘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해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술은 이뇨작용을 갖고 있죠. 알코올은 몸속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탈수현상을 일으키는데 탈수현상은 월경통을 악화시켜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월경혈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그 결과로 월경혈이 자궁과 자궁경부를 지나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월경통이 있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기도 하고 평생 안 먹을 수는 없는 음식들이잖아요. 이런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월경 날짜가 있으면 그 전주 정도에는 피해주거나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는 게 월경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면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